비트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또한 통계 리소스인 코인글라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당일 암호화폐 간 청산 금액이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의원이 돈 세탁, 마약 밀매, 제재 회피 등을 이유로 디지털 화폐를 불법 활동에 오용한 혐의를 둘러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 은행위원회 내 연합의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영역 내에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려는 중요한 추진을 나타냅니다. 워렌 상원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범죄 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는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테러리스트 그룹, 불량국가, 마약과 랜섬웨어갱, 사기꾼이 수십억 달러의 훔친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고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워렌 상원의원은 말했습니다. 은행위원회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새로운 상원의원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싸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추상적 법안은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을 단속하고 규제기관에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는 가장 어려운 제안입니다. 워렌 상원의원의 법안은 고객파악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은행 비밀법 책임을 확장하고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한 보고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모두 허점을 막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규정 준수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비트코인의 인기와 채택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급증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될 경우 BTC에 대한 대규모 기관 및 소매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렌 상원의원은 CNBC에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거의 절반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전사적 연구 책임자인 앨럭스 손이 냉철하게 SNS X스레드에서 언급했듯이 워렌의 법안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것입니다. 채굴자나 검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엔터티는 거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수동적으로 추가합니다. 알려진 승인된 주소를 제외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모든 사용자의 신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채굴자나 검증자가 모든 공개 블록체인 거래자에 대해 KYC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이 알고 있는 고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워렌의 법안은 또한 비스닥 지갑에 은행 비밀법을 부과하려고 하며 그중 다수는 무료이며 오픈소스입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호스팅되지 않은 디지털 지갑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갑일 뿐입니다. 은행과 같은 규정 준수를 수행하기 위해 비스닥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적들이 항상 위협해온 큰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코어가 이를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며 핵심 혁신 자체인 P2P 디지털 캐시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인간이 중개자 없이 거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야 합니다. CBDC 실행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화폐들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거나 자신의 통제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법안이며 이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 먹이 사슬에서 벗어나 인간, 개개인의 자율에 맞춰 거래할 권리를 찾으려는 암호화폐의 인형과는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면 국가와 기득권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개개인의 모든 권리는 아주 쉽고 철저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브라더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